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예, 오세요. 정말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골목에 있다. 빨리 올 줄 알고. 잡수세요. 이거 잡수세요. 이거 좀 찍고 조금 잡수세요. 자. 형님은 이리 앉아. 또 주세요. 아, 두 분이 그래. 예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연일 애써주는 제작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은 이것뿐. 과일을 주는 것도 경쟁입니다. 어느새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 숙제를 하나 더 있습니다. 자녀들한테 편지 하나 쓰라고. 집에서 써보세요. 집에서 써오라고. 네. 편지집니다. 난 존 안 써. 쓸 줄 몰라. 쓸 줄 모르면 어떻게 쓸지. 내도 오늘은 고생이 많다. 그래갖고 엄마는 공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. 그런 내용을 아는 대로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. 글자 틀려도 되니까. 받아쓰기도 힘든데 편지를 쓰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만 직접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써보세요. 일단 써보지 뭐지. 써갖고 보면 제가 또 틀린 글자 내일 또 고쳐줄게. 과연 편지를 잘 쓸 수 있을지. 할머니들은 편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?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남자는 항상 모든 우탈이니까 가정 잘 돌보라고 그 소리 하고 싶지. 마음속 말을 막상 글로 옮기자니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.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지. 생각을 글로 쓴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. 받아쓰기 시험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. 같은 시각 재현 할머니 댁. 어떤 자식한테 쓰고 싶으세요? 우리 딸한테 쓸까? 막내. 막내 딸. 막둥이 딸한테 쓸까? 재현 할머니는 아, 네. 막내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는데요. 네. 잘하시네요. 학교 다니느라고 욕 본다고 그럴까 고생한다고 대원급이거든 집안. 받아쓰기 할 땐 손이 떨리고 긴장됐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쓰자니 기분은 참 좋습니다. 지금은 몇 줄 쓰지 못해도 언젠간 마음속의 말들을 줄줄이 써내려갈 그날이 오겠지요. 그리고 다음 날 선생님의 숙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. 아들아, 항상 항상이야. 이거 항상 이게 없어야 된대. 항상 항이라고 쓴다. 이거 항상 엄마의 엄마는 너희 너 걱정이다. 걱정이다. 기억. 잘 쓰셨다. 내 자만 틀리고 다 잘 쓰셨네. 전단 다 들었었네요. 안 쓰신다던 봉희 할머니도 편지를 써오셨는데요. 그래도 해주고 쓰면 되지. 현우입니까? 현우입니까? 현우. 현우인데 현우라 썼네. 썼네. 최선을 다해 썼으니 몇 글자 틀린 것쯤은 문제도 아닙니다. 보고 싶다. 그런데 다들 편지를 검사받는 사이 한선 할머니는 받아쓰기 공부만 하십니다. 숙제를 못하신 모양인데요. 방과 후 여느 때처럼 곧장 밭으로 간 한선 할머니. 오늘도 일이 많으신 모양입니다. 지 뜯지 마, 빼. 뜯어놓으면 혼합만 하다. 할아버지에게 전에 없이 한 소리까지 하시고 어쩐지 오늘 한선 할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하시는 내내 말씀도 통 없으신데요.